바로 스타일인데 미사일. 본인은 저렇게 위로 쏘는 거 많아요. 나루호가 저 때는 성공하지 못했던 건가요? 이쪽이 안 열릴 거야. 2차 시도. 아, 통신 조절. 아이고. 아, 마지막 세 번째 도전. 우와, 우와. 엄청나다. 아, 우와. 힘들게 왔다, 진짜 힘들게 왔다. 진짜. 아, 과정이 정말 많았네. 네, 네. 과학 로켓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봤어요. 전 아예 미사일처럼 쏜 거를. 네. 쌤, 이게 로켓이 저 때는 거의 미사일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그러네. 네, 로켓이라는 것이 미사일하고 똑같습니다. 그 위에 폭탄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것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군사용으로 전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것을 기술을 주지를 않고 있죠. 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단 로켓이 어떻게 만드는 거지 해서 개발을 해보고 발사를 해본 겁니다. 이 로켓은 1단의 로켓이고 이때는 단을 분리해서 더 높이 가고 이런 개념이 없고요. 과학적인 목적으로 발사를 한 것이고 기술적으로는 로켓이 날아갈 때 로켓이 저희들의 지상에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그 데이터가 제대로 오는지. 그리고 과학 로켓 2호 같은 거는 단 분리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걸 분리해주는 거. 우리가 그 다음에 액체 추진 로켓도 저희가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체 로켓이 아닌 액체 로켓에서 우리가 발사를 할 수 있느냐. 고체 로켓은 우리가 보면 그 안에 그냥 쉽게 말하면 땅통 안에 화약을 넣고 불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예 원시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액체 로켓에는 그것을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많은 밸브와 복잡한 시스템들이 들어가서 사실 개발하기에는 액체 로켓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다음 나루호가 나왔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와. 그렇게 된 멋진 모습. 크다. 네, 이 나루호는 저희가 2단짜리 로켓이었고요.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연이어서 우리가 실패를 겪었고 2013년 1월에 마침내 성공하게 되었죠. 이때 우리가 비로소 100kg 작은 위성이지만 그것을 궤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것이 최초의 발사체, 우주 발사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때가 만약에 최초의 우주 발사체면은 이번 누리호도 최초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개가 뭐가 다르길래 서로 최초가 두 개가 있는 건가요? 네, 나루호 발사는 분명 우리나라의 최초의 발사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1단 부분 이것이 러시아에서 들여와서 우리가 러시아 분들과 함께 발사한 경우였거든요. 1단이라면 가장 아랫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가장 아랫부분에 추진을 가장 많이 내는 부분. 그것이 가장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밀어올려야 하는 추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루호의 경우에는 저희가 2단 고체 로켓과 인공위성 이런 것들 위쪽에는 우리가 개발을 하고 1단은 러시아 분들이 개발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발사를 하는 거죠. 진짜 이름도 궁금한 게 나루호, 누리호 이런 이름이잖아요. 이름이 이게 한글 이름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뜻이 뭔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나루호, 누리호. 이 나루호와 누리호는 국민 공모에 의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정해 주신 이름이고요. 나로호는 우리 나로우주센터, 나로도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섬 이름을 따서 나로호라고 적고요. 나로라는 섬이 있어요? 아, 네. 지금 저기 발사센터가 있는 곳. 발사센터 있는 곳. 섬이군요. 네, 섬 이름이고요. 아, 섬 이름이 나로예요? 누리호는 순수, 한국말인데 우주, 내지는 하늘을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의 우주 영토를 더 넓히자, 뭐 이런 뜻으로 공모에 당첨된 그런 사례입니다. 네요. 이건 누리호 누리자 이래갖고 누리호가 아닌가. 우주를 누리자. 누려보자 이제 좀. 발사체 같은 거 있어요. 네, 누리호는 1단부터 3단까지 모두 우리나라의 기술로 자체 설계 제작된 우주 발사체입니다. 우리는 나로호를 기획할 때 이미 먼 훗날 우리 자체적으로 누리호를 개발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의 기술이라는 것은 매우 낮았죠. 심지어 폭발하는 경험도 많이 하면서 실패가 결국 현재의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험 설비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외국 가서 했나요? 맞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러시아에 그 만든 시제품을 들고 가서 의뢰해서 시험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설비 사용해. 그래서 사용을 하지만 기술은 가르쳐주지 않고.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없어가지고 남의 집 사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소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해외에서 러시아에서 시험을 할 때 거기 가서 우리 시제품을 들고 가서 시험을 하고 돈도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때 기관총을 든 군인들이 여권을 우리한테 가져가고 그리고 검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스바시바 이러면서 아, 그쪽 사람들 그런 얘기야. 핸드폰 뺏고 막 그런 거지. 네, 맞습니다. 핸드폰 같은 거는 촬영기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는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로 이렇게 시험 과정을 관찰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같이 계시는 아주머니가 계세요. 아주 푸근한 아주머니가 계신데 차도 끓여주고 하는데 우리가 화장실을 가더라도 그 아주머니에게 저희 화장실 다녀옵니다 하고 갔다 와야 됩니다. 아유, 화장실까지? 네. 뭐 그리고 화장실 가다가 몰래 빠져가지고 007 모양 먹게 빠져가지고 몰래 찍고 그럴까 봐. 화장실 투혼 이거 정말. 화장실 투혼.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그냥 여자 직원이 아니라 네. 보안 소속입니다. KGB 아주머니. KGB 오랜만에 듣는다. 정말 옛날 건데. 차 주시면서 아래 이렇게 총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다 스캔하고 있고. 네. 아니요, 굉장히 푸근하고 하신데 네. 그런 것을 이제 선을 못 넘게 하죠. 와. 아니 지금은 사실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만 어느 하나씩 만만한 것이 없었네요. 네, 그 당시에 엔진의 핵심 부품을 제가 개발을 책임지고 했거든요. 딱 폭발을 했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왜 폭발했는지 그 사람들은 절대 얘기를 안 하죠. 와. 근데 저한테 딱 다가와서 하는 것이 제가 무슨 상주가 된 기분? 그분들도 미사일께서 폭발하셨습니다. 하시는 게 잘 이렇게 상황에 모셔드리는. 아무한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물어볼 수가 없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러시아의 유명한 까를요프, 러시아의 발사체를 개발한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그 사람이 오래전에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동판이 딱 앞에 있더라고요. 위에는 이제 별이 반짝거리고 있고 그 동판을 보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야. 네. 미국은 안 해줬나요? 미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과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그 해외에 로켓 기술이 조금이라도 가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MTCR이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서로 미사일 기술은 다른 나라로 이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쉽게 사오거나 아니면 기술을 받아오거나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엔진 같은 경우에는 MTCR에서 클래스 1, 2, 3 중에 절대 줄 수 없는 1 기술에 속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위 우리가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스스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당시에 좀 서럽고 어려움이 많으셨을지가 진짜 느껴지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을 뚫고 우리 기술로 드디어 이번에 누리호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누리호는 앞선 이런 과학 로켓, 심지어 나로호보다도 그 스펙부터 굉장히 다르고요. 뛰어납니다. 나로호 같은 경우에는 투입 고도가 300km에 불과하지만 누리의 경우에는 700km까지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더 무거운 위성, 그 얘기는 더 좋은 위성을 더 높은 고도에 올려주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켓을 개발하는데 큰 산이 세 개를 우리가 넘어서 현재의 기술을 취득하게 된 건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있다. 엔진이 저렇게 생겼어요. 야. 쌤이 저걸 개발하시는 거잖아요, 제 엔진. 네. 와, 멋있다. 네 개를 묶어서. 근데 저희가 사실 그 엔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이렇게 생긴지 그걸 직접 개발을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이 75톤 엔진입니다. 이 보시는 것이 75톤 엔진인데 이 75톤의 힘이라는 것은 75톤을 들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수십 대를 얘 하나면 들어올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힘을 내게 됩니다. 그 힘을 내주는 것으로 이제 로켓이 날아가게 되는데 1단에는 4개가 달리기 때문에 75 곱하기 4에서 300톤의 힘을 가지고 밀어줍니다. 그래서 2단에는 75톤 하나, 그 다음에 75톤이 날아가면서 마지막에 3단에 7톤. 그 7톤 엔진이 마지막에 궤도에 위성을 밀어주고 우리의 미션이 끝나게 되죠. 와, 그 엔진이 계속 단마다 껴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엔진을 만드는 것이 왜 어렵냐? 강력한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소라고 보기는 힘들 정도입니다. 이건 폭발입니다. 그냥. 폭발 상태를 우리가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연소 불안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예상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해서 스위치를 눌러서 중지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 깜짝할 새 팡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소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10개월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래서 그 사투라는 것은 설계 다시 하고, 제작 다시 하고, 시험하고, 그 다음에 실패. 설계, 제작, 시험, 실패.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찾아냈죠. 어떻게 하면 연소 불안정을 우리가 피해서 갈 수 있는지. 보통 이거 한번 만나면 2, 3년 걸립니다, 해결하는 데. 왜냐하면 설계, 제작, 시험 그리고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 한 사이클 자체가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짧은 시간에 적은 인력으로 저희도 10개월 만에 끝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훌륭한 연구원들이 단 10개월 만에 이것을 해결해냈습니다. 그 훌륭한 연구원 중에 쌤이 계시는 책임자로 계시는 저는 훌륭한 연구원을 같이 함께한 사람에 불과하고요. 저렇게 엔진을 쏴 올리려면 저 엔진에 대한 그런 시행착오들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저렇게 쏴 보시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2018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시험 발사체라고 해서 75톤 엔진 하나 달고 1단으로 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궤적이 이제 포물선을 그리는데 고도 200km, 거리 400km의 궤적을 정확하게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75톤 엔진의 성능을 확신했고요.
그리고 아 우리가 스스로 발사도 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리호 3단이지만 네. 이 전체 루틴을 거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그때 많이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1단 로켓에 들어가는 엔진이잖아요. 아까 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저 네. 어디서 듣기로 이 1단을 잘 만들면 담벼락도 끌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담벼락을 벼락을 끌고 올라간다. 그만큼 힘이 강력하고 그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네. 근데 그러면 사실 이만큼 하면 거의 다 기술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음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산은 뭐냐면 1단에 엔진이 4개가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 75톤 엔진 4개가 300톤의 힘을 내는데 한 놈이 이쪽에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덜 내주고 할 경우 이 발사체가 옆으로 기우뚱. 기우뚱 하는 순간 얘는 더 이상 발사체가 아니라 미사일이 됩니다. 미사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힘을 다 잘 균형을 맞게 해서 발사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엔진을 4개를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묶어서 자기가 서로 잘 맞춰서 날아갈 수 있게 하는 조절 기술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고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서 성공해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엄청나다, 기술이 진짜. 진짜. 우리가 이런 두 번째 산을 넘어서 이제 세 번째 산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탱크였습니다. 그 탱크? 탱크는 발사체의 무게의 거의 다가 탱크입니다. 그래서 탱크를 얼마나 가볍게 만드느냐가 핵심 기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탱크의 두께는 불과 동전 100원짜리 두께와 같습니다. 네? 이것의 직경은 3.5m. 3.5m의 크기인데 두께가 불과 동전 두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렵고요. 와. 이것을 이제 이런 것을 계속 쌓아서 용접해서 연결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철이 아니라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만 가해도 얘가 우글쭈글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맞춰서 용접하는 기술. 그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쌤, 저 탱크 안에 두께를 보면 100원 얼핏 봐도 얇아서 저 위에 민상 씨만 올라가도 그냥 찌그러질 것 같은데 이렇게 꽉 안으면 한 방에 우죽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어제 유민상 씨를 어떤 시험 연구원으로 조금 초빙하시죠? 네, 우리가 이 탱크 같은 거 할 때 얼마나 눌러주면 찌그러지는지, 얼마나 눌러주면 아예 찢어지는지 이런 시험을 실제 합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 시험에 참여하셔서. 위에서 낙하 한 번 해서 딱, 낙하 한 번 해서 딱 앉아주시면 됩니다. 낙하요? 아, 저를 낙하를 시킨다고요? 뭐 올라가 보세요, 민상 씨가. 이것도 아니고 너를 낙하를. 아, 이게 충격 시험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아, 저를 충격 시험을 하자고요? 국가가 부른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쌤, 근데 저 안을 보니까 약간 올록볼록하군요, 엠보싱처럼. 네. 저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이게 노하우인데요. 저런 형상으로 안에다가 만들어주면 더 얇은 상태에서 더 큰 그 충격에도 아니면 하중에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야, 저것도 다 과학이네. 그러네. 신기하다. 와, 야, 또 저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불안불안하게까지 이렇게 얇이를 줄이고 무게를 줄여가면서 해야 이게 날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원하는 인공위성의 무게를 날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이 탱크입니다. 그래서 그 연료 탱크가 밑에 있고요. 산화제 탱크가 위에 있는데 이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가 엔진에 공급해주는 연료의 양이 75톤 하나에 초당 드럼통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1단 같은 경우에는 1초 똑딱하면 드럼통 4개의 추진제가 확 타올라가면서 300톤의 추격을 내는 거죠. 스케일이. 뭐 비싼 승용차 타면은 뭐 동전을 뭐 1,000원짜리를 길에다 뿌리고 다니는 거다 이러는데 요즘 그냥 엄청 그냥 돈 막 속초리. 초당 그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는 그냥 연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폭발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지. 근데 튼튼하면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가벼운 탱크를 만드는 거 두 가지 같이 가져가는 게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설계자의 가장 어려운 점은 고민은 그겁니다. 서로 이율배반적인 요구 조건을 우리한테 던져준 거예요. 튼튼해야 돼.
그런데 가벼워야 돼. 해내. 뭐 이런 거죠. 아, 서로 이율 배반적인 요구 조건을 가지고 누가 잘 만드냐. 저런 걸 계속해 몇 번씩 또 시도를 해도 하다가 뭐 실패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계속 이제 비용은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개발 비용을 우리가 잡을 때는 실제 발사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누리호 사업은 1조 9천억이 넘습니다. 와, 조 단위가 들어가는구나. 10년 동안. 10년 동안. 10년 동안. 그거는 그럼 세금인가요? 네, 저희가 주신 세금으로 열심히 아껴서 잘 하도록. 성공 꼭 하셔야겠네요. 아니, 왜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좋은 얘기하고 나오셨는데. 아니, 맞잖아. 아니, 뭐 내 세금만 아니라. 아니, 알고 세금. 계시죠? 알고 계시죠? 아니, 쌤, 근데 저희가 사실 화성 탐사 얘기도 많이 해봤고요. 일론 머스크 얘기는 매번 등장하는 얘기였는데 항상 되게 부러웠었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너무나 뿌듯함이 지금 가득 찼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개발할 때 가장 힘든 거는 항상 내가 어디까지 왔나? 폭발했잖아요. 이거 답이 100이라면 나는 도대체 10까지 온 건가? 50까지 온 건가? 아니면 혹시 내가 95 정도 왔는데 얘가 터진 거 아니야? 그걸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특히 로켓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이 가장 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우리 인력, 연구 인력이 사실은 해외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인력으로 한 것입니다. 우리 항우연에 있는 발사체를 만드는 인력은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산업체까지 포함해도 8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해외에는 어떠냐? 일본의 경우에는 한 3,000명 정도가 한참 개발할 때 했고요. 발사체 하나에? 하나에. 미국 같은 경우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만 명. 발사체 하나에. 진짜 일당백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정말 일당백이 필요한 건데 제가 연구원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 것이 제가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구원들의 능력이 굉장히 출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딸을 꼭 시집 보낸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서 하늘로 빨리 시집을 갔다가 탁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